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 다 아실만한 지역 양서면 대심리에 나와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좀 특별한 토지 매물입니다. 토지 매물이고요. 이렇게 강조망이 정말 바로 내 마당 앞에 강조망이 가능한 그런 매물 좀 가지고 나왔고요. 최근에 좀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. 조정이 돼서 좀 금매물로 이렇게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습니다. 자, 본 매물 일단은 뭐 좌측에 이렇게 고급 전원주택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제 차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부분 주차박스 시공 철근 콘크리트로 시공 잘 되어 있고요. 조금 그래도 오랜 시간 방치가 된 듯한 느낌이 확 드시죠. 예, 방치가 좀 많이 된 것 같고요. 좌측은 지금 주차박스, 오른쪽은 정체를 모르겠습니다. 오른쪽 여기 정체를 모르겠어요. 예, 그리고 여기도 주차박스로 쓰려면 여기 앞부분을 경사면으로 해서 어떻게 시공이 돼야 될 건데, 뭐 어쨌든 간에 이 공간 뭐 창고로 쓰든가 뭐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본토지로 올라갈 수 있게끔, 예, 이렇게 계단까지 지금 공사가 돼 있긴 합니다만 마무리가 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. 좀 방치된 느낌이 많이 나시죠. 자, 요 매물입니다. 어쨌든 요 매물이고요. 일단 또 비가 올 것 같아가지고 빨리 항공 촬영도 해야 돼서 바로 외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본 매물 우선 진입로 보셨겠지만 지금 대심리에서도 좀 많이 들어옵니다. 6번 국도로 해서 진입하신 다음에 좀 많이 들어와서 U자형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입지해 있고요. 보시는 것처럼 경사도 좀 있어요. 본 매물까지 거의 다 와서 초입에 올라오는 이 경사가 이렇게 돼 있고요. 부분 지금 아스콘 포장돼 있는 부분이 조금, 예, 좀 포장이 잘 안 돼 있는 부분도 좀 보이시고, 주택의 이 바로 앞에는 이렇게 경사대가 좀 있는, 예, 이렇게 그냥 유유지 상태로 이렇게 좀 방치가 되어 있는 땅들이고요. 향후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집이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. 예, 뭐 맘만 먹으면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래도, 예, 지금 현 상태에서는, 예, 조금 확률적으로, 예,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요 앞에 남한강이 이렇게, 예, 뷰가 아주 좋아요. 요 부분, 예, 아주 좋네요. 지금 저기 또 보트들 수상스키 타는 건가요? 예, 하여튼 보트들도 있고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본 매물은 지금 보시면 경사지에 이렇게, 예, 옹벽 작업 돼 있고요. 경사지를 이제 평탄지로 조성을 해 놓은 거고, 여기 이제 진입로가 이렇게 굉장히 넓게 있는데, 네, 여기는 이제 선으로 막아 놓으셔도 제가 잠깐 실례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풀이 많이 자란 상태고요. 네, 보시는 것처럼 방치가, 네, 돼 있고, 저 위쪽에 지금 토지가 약간 2단으로 단차를 뒀는데 그냥 발파석을 갖다 놓으신 건지 중간중간 뭐 폐기물도 좀 보이고요.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, 공사를 진행하시려다가 안 하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, 예, 받을 수 있고요.
네, 뒤편에 석축 작업도 경계 따라 되어 있고요. 네, 어쨌든 뭐 지적 경계 따라서 석축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. 잘 되어 있고, 이거 풀 때문에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넓은 토지 가지고 있고요. 네, 여기서 뭐 바로 남한강 뷰가 되는 그런 매물이고, 뭐 한 300평이 넘으니까요. 물건 내역 지금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목은 지금 대지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고, 뭐 알당이 300평이 넘고요. 향도 남향으로 굉장히 위치 좋고 땅 모양도 이쁘고요. 네, 그리고 기본적인 토목, 그 다음에 우수시설도 다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도로 사용 승낙도 다 받아 놓으셨다고, 예, 그렇게 되어 있네요. 일단은 뭐 금액이 막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, 어쨌든 요, 이렇게 대심에서 강뷰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 굉장히 땅값이 비쌉니다. 비싼데, 그래도 그 중에서는 조금 단돈 얼마라도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현장 나와 있고요. 좀 희귀한 매물입니다. 요런 매물은. 예, 그리고 뭐 보시면은 지방도에서는 뭐 한 700m 거리. 국수역 6분, 차량 6분이고요. 뭐 하여튼 편의시설은 뭐 한 10분에서 12, 3분 정도면 편의시설은 다 이용 가능하세요. 예, 하지만 대심리에서는 조금 안으로 들어온다는, 예, 그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렇게 보시면 뭐 하여튼 토지 매물은 뭐 보여드릴 게 별로 없습니다. 사실 현장 와서 보셔야 되고, 저 위에 지금 단차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. 예, 저 이제 집터로 하려고 했던 것 같고, 저 뒤쪽에는 야산인데 야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또 이렇게 좌측에 뚫려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공짜로 쓸 수 있는 땅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. 저 주택의 이제 본 매물의 좌측으로는, 예, 위쪽이죠. 좌측 위쪽으로는 또 고급 전원주택이, 예, 이렇게 있고요. 주변에 양쪽으로 집들이 있긴 있습니다. 있는 상태고, 뭐 강조망이 워낙 좋으니까, 또 토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또 매매가도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것 같네요. 네, 그 부분 뭐 경계는 와보시면 석축작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. 토지 모양도 정방향 토지 같아요. 정사각형 모양의 예쁜 토지로 이렇게, 예,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일단은 항공 촬영으로 대부분 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,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. 요 정도 촬영 마치겠습니다. 뭐 주택이 아니라서 일단 뭐 제가 집어는 어느 정도는 알려드릴 의사가 있으니까요. 문의 많이 주시고요. 실질적으로 와서 보셔야 돼요. 여기까지 진입하는 그 기간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지금 도로 환경 이런 것 좀 보셔야 되니까요. 예, 문의 어쨌든 많이 주시고, 예, 문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. 예, 그러면 건강 조심하시고 또, 예, 다음 매물 촬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앞으로는 토지 매물도 또 이렇게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